토트넘 구단이 방금 공식 계정에 벤탄쿠르 발언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팬들이 우려한 대로 결국 손흥민의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손흥민이 직접 말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사태를 키운 토트넘 구단이 마지막까지 황당한 마무리를 하려고 뒤늦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동안 한국 팬들이 손흥민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맞아들어갔습니다. 현재 영국과 해외 언론들도 토트넘의 공식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도 손흥민의 입장문을 소개하는 등 축구 관련 매체와 전문가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매체의 공식 계정들도 손흥민의 용서를 소개하면서 소니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발표에는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수십만 명이 조회를 했고 지금도 엄청난 댓글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상황이 갑자기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토트넘은 공식 계정에서 손흥민이 사과를 받아주었다며 손흥민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푸른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손흥민의 발언이라고 쌍따옴표를 찍었습니다. 손흥민은 벤탄쿠르를 용서했고 그냥 실수이니까 넘어가기로 했고 이제 팀을 위해 열심히 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롤로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알고 사과했다. 롤로는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형제이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된 우리 클럽을 위해 프리시즌에 다시 함께 할 것이다. 다음 시즌이 아니라 프리시즌이 언급된 것을 보면 한국과 일본 투어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직접 작성했겠지만 아시아 투어를 걱정하는 구단을 배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의 입장문을 소개하는 토트넘도 길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벤탄쿠르의 발언과 공개 사과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도움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놀고 있지 않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방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성과 평등, 포용 등 목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선수들을 추가로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트넘은 주장 소니가 이번 사태를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팀이 앞으로 새로운 시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이 그동안 뒤에서 엄청 노력해왔는데 다행히 주장 손흥민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주었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을 내세우면 이번 사태는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단은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팬들과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항상 갖다 붙이는 유명한 인종차별 성명서 문장을 갖다 붙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우리 클럽이나 경기장 내 더 넓은 사회 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한국 팬들이 그동안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큰소리친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 팬클럽 사이트들은 일제히 손흥민과 벤탄쿠르의 포옹 사진을 올리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릴리 화이트로즈,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 스퍼스 웹 등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구단의 공식 발표와 손흥민의 발언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팬들을 향해 그만해라, 닥쳐라고 했던 영국인들은 대부분 주장 손흥민이 드디어 해결했다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구단이 공식적으로 언급해서 다행이다. 다른 선수들도 이번 사태를 보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나가자. 다음 시즌에 잘해보자. 다시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자. 특히 입장문을 발표해준 손흥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이번 사태에 손흥민이 조금이라도 유감을 밝혔다면 사태가 어디로 튈지 몰랐을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벤탄쿠르를 애칭인 롤로로 불러준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결코 형식적인 입장문이 아니라 그 애칭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토트넘 구단의 뒤늦은 조치와 손흥민의 입장문 하나로 넘어가려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구단이 먼저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감을 밝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사과 표현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게 그만하자, 넘어가자는 반박도 있지만 정확한 지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만약에 토트넘 구단이 먼저 이번과 같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인 팬들에게 사과를 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영국에서도 토트넘 구단이 조용히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우리 클럽이나 경기장, 우리 사회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피해를 입은 모든 선수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그 선수의 아시아 선수는 제외된다는 말인가 라는 비난을 하는 이유입니다. 토트넘 구단의 이런 이상한 침묵에 대해 토트넘 팬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클럽의 주장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팀이 되었다. 인종차별은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고 쓰지 말아라. 토트넘은 그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클럽이다. 이번 사태를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진 이유는 어제 올렸던 더비 일정 게시물 때문이었습니다. 사태에 아무런 반응이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손흥민을 모델로 내세운 것에 대해 한국 팬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 게시물에 장난치냐 라는 댓글을 적으면서 영국 팬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손흥민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난 댓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한국 팬들의 이런 지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인들은 나가라, 너희들은 토트넘 팬이 아니다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한국에 오려고 하지 마라는 지적에 한국에 안 간다는 댓글까지 나왔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이유는 결국 토트넘 구단이 노골적으로 이번 사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토트넘의 한국 계정에만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과 해외 계정에는 토트넘 소식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분노를 모른 척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토트넘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한국인과 영국인들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 클럽 주장에게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조치해라라고 글을 올리면 닥쳐라는 답글이 바로 올라옵니다. 일부 해외 팬들은 토트넘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즉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해야 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결국 토트넘 구단이 나서서 정리해야 할 것을 손흥민이 나서도록 강요한다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 한국인들이 조용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토트넘 구단의 이런 태도가 한국과 손흥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상한 대로 손흥민을 내세운 토트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토트넘 구단이 앞으로도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포로키프 기자는 앞으로도 구단이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더비 일정 소개 게시물 때문에 한국 팬들이 더 크게 분노하고 영국 팬들과의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토트넘 구단도 결국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한국 팬들의 분노가 계속 상승되기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토트넘 구단이 전격적으로 한국 투어를 취소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벤탄쿠르가 즉각 사과했으면 토트넘도 즉각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정신나간 레비와 그 클럽입니다.